목포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5층 건물 내부에 보강 파이프가 설치되는 등 긴급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목포시는 건물 소유자들과 철거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건물 주변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교통이 사흘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위험에 처한 목포시 호남동 다세대 건물 주변 도로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 있던 버스 승강장도 폐쇄돼 인근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둥과 보가 터진 건물 1층에는 150mm 잭 서포트 20개와 60mm 파이프 서포트 30개가 긴급 설치돼 추가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입주자들과 인근 주민 39명도 동네 경로당과 친척,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4일 건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유자들과 철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유자들도 철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철거 비용과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하고 목포시와 철거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소유자분들께서 철거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목포시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해체 허가 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사고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근무자를 편성해 24시간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